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육신일 뿐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죠. 모두 동감하시죠? 그래서 작년에 접어들어서 사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로맨스 그레이죠. 얼마나 말만 들어도 멋집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시 찾아온 사랑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는 한 실버 청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미숙한 모양입니다. 지금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한 사연자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길지 않아요.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 나이 55살입니다. 이런 나이에 사랑이 찾아오더니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64살이고 개인 사업을 합니다. 전 부인과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40대 초반에 이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 남편은 많이 무뚝뚝했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 표현에도 미숙했고 늘 모든 것이 일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잦은 언쟁이 있었고 서로 개닭 보듯 서로 관심을 두지 않고 한 집안에서 남처럼 살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었죠. 다행히 저는 교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터라 두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는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제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가끔 외롭고 쓸쓸해도 아이들만 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제게 관심을 보인 남자들도 있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주고 싶지 않아 의식적으로 멀리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꽁꽁 마음을 싸매고 있었어요. 지금의 남자친구와는 한 강연회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강연회 뒤에 있었던 뒤풀이었어요.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말이 잘 통했습니다. 아니, 말이 잘 통했다기보다는 제 얘기를 귀담아서 잘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맥주를 마셨었는데 알코올 때문인지 제가 그날 평소보다 말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 얘기를 호의적으로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 후로 만남이 개인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해서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 사람은 저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죠. 좀 유치하게 누가 더 좋아하나 크기를 가늠해 보면 그 사람보다는 솔직히 제가 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연락을 자주 했지만 지금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연락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수시로 메시지도 보내죠. 낮에도 연락하고 싶지만 일에 방해될까봐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좋아한다고는 하면서도 애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화보다는 만나기가 무섭게 잠자리만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한 것이냥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꽁꽁 묻어두었던 전 남편과의 불행했던 시간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전 남편도 그랬거든요. 대화는 없었고 제 몸만 일방적으로 배려 없이 원했었죠. 오래도록 계속 만나며 같이 곱게 늙어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한나절이라도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슬퍼집니다. 이제는 늘 제가 연락하고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다 못 참겠어서 전화하고 문자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서로 더 익숙해져가면서 그 사람의 대답도 사무적이고 기계적으로 느낄 정도로 짧고 건조하게 오는데 그럴 때마다 더 제가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과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육체적인 것보다 먼저 살갑게 대화하고 배려하고 감정과 생각을 교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무슨 불륜 커플이라도 되느냐, 아니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행동하니 답답하고 너무 서운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저를 만나는 것일까요? 이 나이가 되어서 남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어렵게 마음을 열었고 20대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랑인데 속만 끙끙 앓게 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저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요? 이게 사랑일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다른 사람의 사랑 얘기를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 또래의 사랑 얘기 듣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사연 서두에 두 분의 나이만 밝히지 않았다면 사랑의 열병을 앓는 마치 20대의 이야기라고도 착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슴에 몽둥이질을 하고 얼굴이 화들짝 달아오르게 하는 이 사랑이란 놈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가슴에 불을 지피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 사연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연 속 남자친구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데 남녀 간의 표현법이 달라서 생기는 오해일까요? 남자친구가 사연자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보내주신 글로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내 몸만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성적 요구를 배설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도록 행동하진 않을 겁니다. 사연자분께서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불안한 감정이 일었다면 남자친구분이 사연자분에 대해 배려 없이 행동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에는 대화법도 다르고 애정 표현법도 다르죠. 그래서 상대방의 표현법을 익히고 그렇게 표현해줘야 상대에게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서로 언어가 틀리면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이치겠습니다. 남자친구분은 다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지만 여자친구의 언어를 배우는 데는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여자친구를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피어나게 오르도록 만들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친구분이 사연자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자친구분에 대해 배려심 없는 것만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랑의 열병 때문에 눈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3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산 부부임에도 여전히 서로의 감정 표현법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상대가 알아듣던 말던 감정이 상하던지 말던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표현법을 고집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된다며 배우자 탓을 하게 됩니다. 남녀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화평하게 지내고 싶다면 상대의 언어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마치 영어회화 학원 다니듯 말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빠진 사연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녀간의 대화와 언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를 잘 익혀서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